전라북도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만나봅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 복원 과정에서 봉양된 지 1,400년 만의 모습을 드러낸 사리장엄꾼은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또 공예 기술을 보여줍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최근 국보로 승격됐습니다. 서창석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사리장엄꾼은 사리를 봉안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미륵사지 사리장엄꾼은 유리, 금, 금동으로 이루어진 삼중의 그릇과 봉안 내력을 적은 사리 봉영기, 그리고 여러 공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륵사지 서탑은 2001년부터 해체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리장엄꾼은 1층 심주석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그 환희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